일반부 만미터 결승 경기에는 현재 명단상으로는 총 16명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미터가 워낙 많은 바퀴수를 돌아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도 천천히 몸을 풀면서 만미터 결승전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 16명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스몰 넘버 1번을 달고 있는 임예진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네. 그 외에도 최정윤 선수, 김은미 선수, 성산하 선수, 이숙전 선수 등도 계속해서 만미터에서 좋은 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나주에서 준비되어 있는 이번 실업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1회차의 마지막 경기, 선수들은 만미터의 스타트라인 앞에 섰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라인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출발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만미터 여자 일반부 결승 오늘 준비되어 있는 마지막 트랙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만미터 경기는 뭐 출발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경기는 아닙니다만 네. 살짝 라인을 밟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밟게 되면 사실은 반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출발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시킨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임예진 선수가 초반부터 페이스를 리드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참가하는 선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예진, 최정윤, 김은미, 성산아, 이숙정, 이유정, 정혜정, 정현지, 김영신, 김스라, 한지혜, 양덕경, 박미애, 김진주, 노현진, 김가희까지 16명의 선수가 여자 일반부 만미터 결승 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예진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전 선수 가운데서는 최고 기록이 가장 좋거든요. 네. 34분 06초가 최근 기록이고요. 본인 최고 기록은 2018년도에 세웠던 33분 49초거든요. 자, 워낙 뛰어난 기량을 앞세워서 임예진 선수가 초반부터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올해 있었던 대회들에서 좀 좋은 기록을 썼던 선수를 찾아보자면 오늘 스몰 넘버 3번을 달고 뛰고 있는 여수시청의 김은미 선수가 익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은미 선수 만미터 최고 기록은 34분 35초거든요. 자, 34분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답게 정현지 선수 그리고 임예진 선수와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해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로드레이스 경기였다면 이제 10km라고 표기가 되었을 텐데 트랙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만미터, 미터 단위로 표기를 해드린다는 점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선수는 논산시청의 정현지 선수고요. 두 번째는 여수시청의 김은미 선수. 그리고 세 번째는 충주시청의 임예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개인 최고 기록이나 또 최근 기록들이 좋았던 선수들이 레이스 초반부터 선두 그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뒤쪽에서 성산하 선수와 최정윤 선수 그리고 이유정 선수와 김용신 선수 등도 이 그룹에서 잘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가 루즈하게 돌아가게 되면 선두 그룹이 곧 합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4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바로 뒤쪽에 2위 그룹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현지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오늘도 좋은 컨디션 속에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지 선수도 초반에 굉장히 적극적인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옆쪽으로 조금 빠져서 다른 선수들에게 자리를 좀 내주는 장면이 있었고 2위 그룹은 현재 부천시청의 성산하 선수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은 3명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만미터 경기는 400m 트랙을 25바퀴 도는 경기거든요. 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페이스를 리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선수들이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많게는 세 바퀴 정도 돌게 되면 다른 선수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거든요. 자, 앞에서 페이스를 리드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두세 바퀴 끌었으니까 너도 두세 바퀴 끌어라. 이와 같은 의미로 살짝 선두 자리를 일부러 내주게 됩니다. 확실히 만미터 굉장히 장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이 전술들 또 전략들이 구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그룹에서 성산하 선수가 앞에 선두 그룹에 붙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페이스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자, 가장 앞쪽에서 김은미 선수가 페이스를 열심히 잘 끌고 있긴 합니다만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뒤쪽에서 성산아 선수가 계속해서 페이스를 올리다 보면 곧 합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선두 그룹은 3명, 그리고 성산아 선수가 이끌고 있는 2위 그룹엔 약 5명 정도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룹에서는 성산아 선수, 노현진 선수, 이유정 선수, 최정윤 선수, 그리고 이숙정 선수가 이렇게 나란히 달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선두 그룹 3명이 계속해서 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지금 김영신 선수가 세 번째 그룹에서 리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정혜정 선수라든지 김슬아 선수, 한지혜 선수 등도 뒤쪽에서 현재까지는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명 나란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레이스 중 성산아 선수 스몰 넘버 4번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 네. 성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록이 35분 23초거든요. 지난 시즌부터 기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선두 그룹 페이스 정도는 성산아 선수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바퀴 수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성산아 선수 뒤쪽으로는 노현진 선수가 달려오고 있는데요. 노현진 선수도 35분 55초라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풀코스 기록도 2시간 37분이에요. 그래서 노현진 선수도 충분히 메달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몰 넘버 1번의 임예진 선수 현재 선두 그룹의 선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임예진 선수가 살짝 또 밖으로 나오죠. 네. 자, 혼자 25바퀴를 리드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혼자 힘든 경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계산을 하는 거죠. 정현지 선수에게 의도적으로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아마 정현지 선수도 두세 바퀴 정도 돌게 되면 다른 선수에게 또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퀴 수가 조금씩 종료에 가까워지면 확실히 좀 치고 나오려는 전략도 선택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보통 중반부 이후까지는 쉽게 승부수를 띄우진 않거든요. 네. 자, 25바퀴라는 많은 그런 장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컨디션이 좋아졌다가 때로는 고비가 올 수도 있고 이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레이스를 자칫 잘못하면 오버페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최소한 5000m 이상까지는 이와 같은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후반부에 들어서 본격적인 순위 경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있었던 두 번의 KTFL 시리즈 대회에서는 익산 대회에서 김은미 선수가 35분 59초 31의 기록으로 1위, 예천 대회에서는 K워터의 정다은 선수가 35분 50초 77의 기록으로 1위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정다은 선수는 오늘 사실 다른 종목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렇죠. 정다은 선수가 1500m 경기에 참가해서 4분 20초라는 아주 좋은 기록으로 대회 신기록까지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죠. 네. 정현지 선수가 현재까지 선두 그룹에 있고요. 이 뒤에 있는 현재 2위 그룹은 5명에서 4명으로 좀 줄어들었고 격차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에서 이숙정 선수가 뒤쪽으로 약간 처지고 있고요. 자, 성산아 선수가 페이스를 잘 리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두 그룹과 합류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잠시 후에는 선두 그룹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선두 그룹이 7명으로 구성되다가 6명, 5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초반에는 임예진 선수가 페이스를 빠르게 전개하면서 김은미 선수하고 정현지 선수만 따라갔지만 뒤쪽에서 페이스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따라서 성산아 선수가 꾸준히 페이스를 올리면서 선두 그룹에 합류를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두 그룹 안에서도 성산아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임예진 선수가 뒤로 살짝 빠지고 있는데요. 임예진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하. 자, 뒤쪽에서 보다 더 안정적인 레이스를 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룹의 맨 앞쪽에는 여수시청의 김은미 선수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바퀴 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9바퀴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반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선수들이 탐색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미터 일반 여자 결승 경기 오늘 나주에서 준비되어 있는 트랙 마지막 경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두에는 어느새 성산아 선수가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은미 선수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성산아 선수가 가장 앞속에 서게 됐는데요. 자, 가장 앞쪽에 달리는 선수가 부천시청의 성산아 선수, 두 번째는 논산시청의 정현지 선수, 세 번째는 광주광역시청의 노현진 선수,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곳 나주시청 소속인 이유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 K호텔의 최정윤 선수, 여섯 번째는 충주시청의 임예진 선수,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수시청의 김은미 선수고요. 자, 선두 그룹에 한 명이 더 합류해서 총 8명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덟 번째로 달리는 선수가 K워터의 이숙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두 그룹이 처음에는 3명 정도로 좁혀져 있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늘어나는 이번 레이스 초반부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산아의 네. 레이스. 그렇습니다. 지금 8명의 선수 중에서 성산아 선수만 마라톤 기록이 없고 대부분 마라톤과 병행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자, 이유정 선수도 아직까지는 풀코스 기록이 없네요. 이와 같이 마라톤에 출전하는 마라톤 선수들이 5000m나 10000m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그만큼 스피드를 향상시키고 페이스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거든요. 자, 마라톤 기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경기가 바로 10000m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000m 경기 기록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라톤에서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랩타임은 10분을 넘겨가고 있습니다. 11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레이스 중반부에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선두에 누가 있다, 뭐 누가 치월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1500m 경기에서와 같이 정다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보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장거리 종목에서 독주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참가하고 있는 임예진, 최정윤, 김은미, 성산아, 이숙정, 이유정, 정현지 선수 등은 사실 실력이 엇비슷해요. 따라서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금은 동메달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비교적 차분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4구간을 넘어가고 있는 선수들, 현재 선두에는 나주시청의 이유정 선수가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곳 나주에서 실업대항과 대학대항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나주시청 소속인 이유정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서 나주 시민들에게 기쁨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뭐 홈 경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유정 선수도 살짝 빠지고 네. 다시 노현진 선수가 앞에서 페이스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페이스가 워낙 루즈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힘든 그런 경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오늘 날씨 자체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평상시 훈련할 때보다 빠른 페이스로 페이스가 전개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나주 현장의 날씨가 워낙 더워서 앞전에 이제 다른 종목 경기들 중계하면서도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이 10000m 경기의 선수들이 기량이 좀 안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내심했었는데 뭐 그러한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10000m 경기가 이른 아침 또는 이렇게 저녁에 가까운 시간에 열리는 것이 지금은 시기상 낮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위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보통 장거리 경기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해는 아직까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네, 성산아 선수가 지난해 35분 23초라는 기록을 작성하면서 실력이 한 단계 올라왔는데 오늘도 성산아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위 그룹을 선두 그룹까지 끌고 왔고 또 지금은 또 그 선두 그룹의 선두로 성산아 선수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부터 옆으로 좀 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앞쪽에서 달리고 있는 광주광역시청의 노현진 선수는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네. 자, 아이 둘을 낳고 6년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했는데 정말 예전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류현진 선수가 점차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기분 탓일까요? 장거리 종목에 유독 커리어를 좀 오래 이어나가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장거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리만 잘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되어 있다면
마흔 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거든요. 네. 물론 장거리 자체가 힘든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우리 선수들이 자신의 관리를 그만큼 잘하고 또 꾸준히 노력해서 35살, 40살 그리고 45살이 될 때까지도 우리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곡선 구간 통과하고 있는 선수들 선두 그룹은 여전히 8명 있습니다. 현재 네. 선두에는 논산시청의 정현지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현지 선수가 다시 앞으로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중반부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2000m 정도는 되어야만 본격적인 순위 경쟁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두 그룹 안쪽에서도 조금씩 좀 혼전이라 그래야 될까요? 선수들이 엉키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길게 늘어선다는 것은 페이스가 빠르다는 것이고요. 네. 저렇게 대열이 옆으로 늘어선다는 것은 페이스가 느리다는 거거든요. 지금 페이스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서로 앞으로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렇게 장거리 경기에서 앞에서 리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나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계산을 서로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선수들이 피하고 있는 선두 자리에는 성산아 선수가 여전히 4번의 스몰 넘버를 달고 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레이스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현재 만미터 경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페이스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랩타임은 15분 36초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산아, 노현진, 정현지 순으로 현재 1위, 2위, 3위 자리를 마크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14바퀴가 남았거든요. 절반이 안 갔어요, 아직도. 네, 아직까지도 5000m를 통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5000m가 통과되면 이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막판까지 스포츠 싸움을 나름대로 모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8명의 선두 그룹 선수들 머리에 있는 생각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라스트 스퍼트까지 가서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먼저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노현진 선수가 먼저 지금 성공을 시도했는데 네. 노현진 선수는 지금 한국 나이로 35살이거든요. 현재 만미터 경기를 치르는 선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노현진 선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에 비해서 스피드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스피드가 떨어지는 선수들은 사실 막판 라스트 스퍼트 싸움을 하게 되면 불리해요. 따라서 노현진 선수가 먼저 성공을 시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따라붙는 성산아 네, 그리고 정현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뒤따라오는 네, 2위 그룹 잠시 만들어졌다가 다시 선두그룹 복귀했습니다. 네, 노현진 선수가 살짝 페이스를 올리면서 공격을 했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페이스를 늦추고 있죠. 네. 결국 다시 선두 그룹이 6명으로 합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밍별로 또 구간별로 전술 또 전략 싸움을 가져가는 게 만미터 같은 장거리 종목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400m 트랙을 25바퀴를 돌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25바퀴를 도는 동안 수많은 상황들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 선수들의 다름대로 다 계산된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스가 느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숙정 선수가 결국 경기를 포기한 것 같고요. 네. 이유정 선수가 페이스가 약간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앞에서 페이스가 워낙 늦기 때문에 이유정 선수도 곧 선두 그룹에 합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김영신 선수도 일단 레이스를 정리했습니다. 네. 김영신 선수 충분히 실력상으로는 35분에서 36분까지는 마크할 수 있을 만한 선수인데 아마 동계 훈련 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최근 훈련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만 미터 경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아, 김영신 선수는 훈련이 약한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마 경기를 중간에 포기하고 5000m 경기에 주력을 할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현진 다시 한번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선두 그룹 현재 7명 시계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점검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노현진 선수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중계에 앞서서 노현진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정기선 코치를 잠깐 만났었는데 네. 정기선 코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최근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과연 정기선 코치님 말대로 노현진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앞세워서 메달에 도전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정현지 선수가 다시 치고 나왔습니다. 선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의미가 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현지 선수 그리고 노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사실 임예진 선수나 김은미 선수, 최정윤 선수 등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현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일찍 좀 승부를 띄울 필요가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현지 선수와 다른 선수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현지 선수 같은 경우에도 풀코스 최고 기록이 올 시즌에 세웠죠. 2시간 38분 03초인데 정현지 선수 만미터 기록은 37분 10초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날씨 자체가 덥기 때문에 정현지 선수가 본인 최고 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바퀴가 남았다라는 것을 방금 피니시 라인 쪽 통과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만미터 레이스. 아직까지는 중반부입니다. 네, 나머지 5바퀴 정도를 남겨두게 되면 어떤 선수가 됐든 승부수를 띄우는 선수가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5바퀴가 남은 상황에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1000m 또는 마지막 바퀴까지도 우리 선수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명의 선두 선수들, 선두 그룹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승부수를 띄우는 선수는 누가 될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스피드가 약한 선수들이 먼저 치고 나올 필요가 있거든요. 노현진 선수라든지 정현지 선수, 성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스포트를 시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벌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의 노현진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리를 벌려놨는데 곧바로 따라오는군요. 네, 임예진 선수는 워낙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임예진 선수가 오히려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치고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뒤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계산을 하고 임예진 선수가 생각보다 일찍 지금 승부수를 살짝 띄우고 있는데 자,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이 두세 바퀴 이상 돌아갈 수 있을지 또는 한두 바퀴만 이와 같은 상황이 돌아가다가 다시 페이스를 늦추게 될지는 잠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바퀴 남아 있습니다. 4000m 남아 있습니다. 이제 5분의 3을 지나가고 있는 만미터 일반 여자 결승 경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최정윤 선수거든요. 네. 뒤쪽에 살짝 쳐줬다가 다시 선두 그룹에 합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톡을 잠깐 봤는데 오늘 최정윤 선수 생일이더라고요. 네. 최정윤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해서 스스로에게 값진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만약에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뭐 그만한 또 선물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최정윤 선수가 좀 힘을 내서 스스로에게 셀프 선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 레이스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뭐 생일 축한다는 메시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정윤 선수를 한번 응원해 주시고 생일 축한다는 메시지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레이스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최정윤 선수뿐만 아니라 임예진 선수, 그리고 정현지 선수, 김은미 선수 최근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사리 승부수를 띄우지는 못하고 있죠. 최정윤 선수가 현재 선두에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5명이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최정윤 선수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처져 있다가 갑자기 힘을 내서 지금 선두를 리드하고 있는데 최정윤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록을 수립할 수 있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들렸을 것 같습니다. 이 중계석과 트랙 경기장 사이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위원님의 발성이 워낙 좋으셔서 아마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최정윤 선수가 나올 때마다 항상 엄마 아빠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모두 마라톤 선수 출신이죠. 네. 자, 아빠는 최진혁 선수라고 해서 예전 조선일보라든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었던 선수고요. 엄마는 이정숙 선수인데 아마 동호인 러너 중에서 이정숙이라는 이름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추어의 제왕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최정윤 선수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최정윤 선수가 현재 선두그룹 여전히 속해 있습니다. 네. 자,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하죠. 네. 다른 선수에게 선두를 살짝 내준다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끌자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정현지 선수가 페이스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정현지, 최정윤, 김은미, 또 임예진, 노현진까지 다섯 명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 선수는 빠졌습니다. 네, 임예진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자, 이 정도 왔으면 충분히 완주도 할 만한데 제가 볼 때는 메달권 안에 들지 못하면 포기하자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8바퀴가량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임예진 선수는 레이스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선두그룹은 4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명의 선수가 끝까지 각축전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스피드에서 앞서는 최정윤 선수가 현재까지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김은미 선수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정현지 선수가 지금 물을 마시고 김은미 선수도 두 번째에서 물을 마셨는데 김은미 선수도 한 번 정도는 나올 때가 됐어요. 네. 계속해서 김은미 선수가 선두 그룹에 있긴 했었는데 선두 자리에는 쉽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페이스를 리드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걸 김은미 선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앞사람 뒤에 딱 붙어서 최대한 효율적인 레이스를 진행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김은미 선수 두세 바퀴 정도 남으면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게 될지 잠시 후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선두에는 정현지, 뒤쪽에 세 명의 선수가 나란히 줄지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정현지, 김은미, 노현진 그리고 최정윤 선수가 선두 그룹을 형성해서 달리고 있는데 사실 최정윤 선수만 스피드가 좀 좋은 편이고 나머지 세 명은 거의 스피드가 엇비슷하거든요. 장거리 선수 중에서는 그렇게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 선수들이 끝까지 가면 최정윤 선수에게 덜미를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시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두 줄을 지어서 레이스를 펼치는 장면이 잠시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한 줄로 돌아갑니다. 네, 정현지 선수가 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현지 선수도 사실 스피드가 뛰어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먼저 성공을 해야만 최정윤 선수가 지금 살짝 힘들어하거든요. 최정윤 선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최정윤 선수를 끝까지 달고 가게 되면 라스트 스퍼트에서 최정윤 선수에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정현지 선수 페이스를 오래 유지하지는 못하네요. 실제로 그 라스트 스퍼트의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랩타임은 30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27분 25초 지나갑니다. 네, 정현지 선수가 페이스를 앞에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노현진 선수가 지금 살짝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4명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 3위권 안에 들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텐데 노현진 선수 이러면 가장 아까운 등수죠. 4등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힘을 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지 선수가 여전히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안쪽을 좀 내주었습니다. 그대로 최정윤 선수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갑니다. 네, 정현지 선수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래 들어 정현지 선수가 트랙에서는 한 번도 메달을 따지는 못했거든요. 네. 자, 그만큼 스피드가 굉장히 약한 선수인데 오늘은 정말 정현지 선수가 실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거리 종목에서 보여줘야 하는 경기 운영 능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현지 선수는 워낙 지구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자, 본인이 지구력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정현지 선수는 스피드가 아닌 지구력을 앞세워서 전반적인 게임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장점을 살릴 운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정윤 선수가 살짝 페이스를 올렸는데요. 자, 과연 최정윤 선수는 스스로에게 금메달이라는 선물을 할 수 있을지. 최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현지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지, 그리고 관록에서 앞서는 김은미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들은 잠시 후면 우리 선수들의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두 그룹에는 3명, 이제는 후반부라고, 레이스 후반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분의 1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만미터 레이스 후반부에 접어듭니다. 네, 자 이제 다섯 바퀴를 남겨둔 것 같거든요. 네. 자, 바퀴 수를 나타내는 전광판이 옆에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잘 보이지 않는데 대략 다섯 바퀴가 남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다섯 바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선수들은 다시 한번 뭉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정윤 선수가 앞에서 페이스를 리드하다가 뒤쪽으로 빠졌고 다시 또 정현지 선수가 페이스를 그렇게 빨리 끌지는 않지만 김은미 선수와 살짝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눈치 싸움이 척 보기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섯 바퀴 정도 남겨두게 되면 누군가 공격을 시도한다라고 했는데 그 선수가 바로 김은미 선수인 것 같아요. 치고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미 선수가 지금 처음 앞쪽으로 나와서 페이스를 리드하고 있거든요. 자, 김은미 선수는 표정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수시청에 김은미 선수 치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뒤에 있는 두 명의 선수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은미 선수가 한두 바퀴만 이와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네. 정현지 선수와 최정윤 선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최정윤 선수는 곧바로 따라 붙고 있고요. 최정윤 선수도 지금 네.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김은미 선수가 여기에서 페이스를 더 올려야만 최정윤 선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바퀴 남은 시점에 김은미와 최정윤의 레이스로 선두 그룹이 조금 나누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두 선수가 각축전을 벌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스피드에서 앞서는 최정윤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네. 자, 김은미 선수도 그걸 너무 잘 알죠. 라스트까지 가기 전에 김은미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최정윤 선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고요. 최정윤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김은미 선수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서 적수에 치고 나가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간의 눈치 싸움 또 전략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미터 일반 여자 결승 경기. 두 명은 아직까지도 딱 달라붙어 있고 지금은 최정윤 선수가 또 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미 선수가 여의치 않으니까 선두 자리를 내줬거든요. 네. 지금 최정윤 선수도 입이 살짝 벌어진 걸로 봐서는 지쳐 있어요. 하지만 워낙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관록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몇 바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4구간 끝에 보여지겠습니다. 이제 남은 바퀴는 세 바퀴. 네, 그렇습니다. 자, 만미터 최고 기록이 최정윤 선수는 34분 22초, 김은미 선수는 34분 35초거든요. 네. 풀코스에서도 최정윤 선수는 2시간 33분, 김은미 선수는 2시간 36분인데 실력상으로는 분명히 최정윤 선수가 앞섭니다. 하지만 오늘 컨디션만큼은 김은미 선수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김은미 선수와 최정윤 선수 금메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응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윤 선수가 좀 옆쪽으로 비켜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이 인코스를 내주는 듯한 장면이 있었는데 김은미 선수가 쫓아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네, 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은미 선수 최정윤 선수 뒤쪽에 바짝 붙어서 지금 게임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현재까지 레이스는 김은미 선수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정윤 선수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장거리 종목에서만 또 볼 수 있는 매력이죠. 마지막까지 투혼을 다해서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 김은민 선수가 이제 치고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최정윤 선수가 분명히 지쳤거든요. 네. 김은민 선수가 최정윤 선수의 숨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최정윤 선수의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김은민 선수는 끝까지 최정윤 선수를 데리고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떨어뜨려야만 돼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있는 최정윤입니다, 지금. 네,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면 끝이라는 그렇죠. 것을 최정윤 선수도 알거든요. 네. 최정윤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따라 붙어서 라스트 스퍼트 싸움을 하겠다라는 계산을 해야 되고요. 김우미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라스트가 가기 전에 최정윤 선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레이스를 전개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라스트는 이제 두 바퀴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김은미, 최정윤 순으로 두 명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컨디션은 분명히 김은미 선수가 좋긴 하지만 끝까지 라스트 스퍼트 싸움을 할 경우에는 컨디션 여부를 떠나서 스피드가 좋은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최정윤 선수에게 점차 유리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자, 김은미 선수 여기에서 좀 더 스퍼트를 좀 일찍 시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 최정윤 선수는 뒤쪽에서 숨을 고르면서 나름대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김은미 선수는 최정윤 선수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보다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좀 더 스퍼트를 빨리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선수가 피니시 라인 쪽을 통과하는 대로 눈으로만 한 바퀴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귀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소리가 들립니다. 네, 스피드에서만큼은 최정윤 선수가 자신 있거든요. 네. 네, 치고 나오는군요. 김은미 선수가 일찌감치 최정윤 선수를 따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금메달의 주인공은 최정윤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바랬던 대로 최정윤 선수는 자신 스스로에게 값진 선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곡선 구간 지나서 2구간 직선 구간에 돌입한 최정윤, 김은미와의 격차를 조금씩 벌려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몇십 미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간에 페이스가 늦어졌기 때문에 네. 36분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최정윤 선수 이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중간부터 상당히 힘들어했거든요. 네. 지친 상황에서도 자신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35분간의 치열한 전략 싸움이 선두 그룹에서 내내 펼쳐졌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은 시점에 최정윤의 승부수가 제대로 통하면서 이제 4구간 최정윤 선수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정윤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네. 자, 중간에 힘든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거든요. 그 고비를 넘기고 당당하게 스스로에게 네. 값진 금메달이라는 선물을 해주네요. 이렇게 피니시 라인을 제일 먼저 통과한 최정윤 선수가 10,000m 여자 일반 결승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해피 버스데이 스스로에게 불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최정윤 선수는 스스로에게 축하 선물을 했고요. 사실 생일이라고 하게 되면 엄마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최정윤 선수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엄마에게 최정윤 선수는 감사의 선물까지 했다라고 스스로 자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정윤 선수의 우승 뒤에 다른 선수들의 레이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3위는 정현지 선수가 차지했고요. 4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노현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선수 여전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피니시 라인 쪽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들이 속속들이 만 미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정현지 선수는 최근 들어서 트랙 경기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땄고요. 36분 대략 30초 정도를 마크한 걸로 봐서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40여초가량 앞당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육상 종목들이 뭐 1위, 2위, 3위 금은 동메달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록을 깬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좋은 레이스를 펼쳤다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날씨 자체가 굉장히 덥거든요. 그렇죠. 이 무더운 날씨에 자신의 최고 기록을 40초가량 앞당겼다는 것은 그만큼 정현지 선수가 최근 컨디션도 좋고 실력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스몰 넘버 6번의 이유정 선수 역시 레이스를 끝마치면서 피니시 라인 안쪽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레이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랙 위에는 5명의 선수, 이제는 4명의 선수 네, 남아있고요. 자, 이제 김슬아 선수가 골인을 했고요. 네.
자, 김진주 선수는 한 바퀴를 더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랩타임 38분 30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마지막 바퀴라면 여기서 힘을 내준다면 40분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4명의 선수가 레이스를 아직도 끝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각자 지니고 있는 기록을 조금이라도 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또 자신이 목표했던 완주라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야말로 이 트랙 경기, 육상 경기, 또 장거리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매력이 현재 이 나주 트랙 위에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 스몰람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 바퀴가 더 남은 것 같죠. 네. 여전히 트랙 위에는 4명의 선수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샷에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페이스로 봐서는 이 선수는 아마 곧 골인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재 화면으로는 또 카메라 먼 쪽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선수를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이 속속들이 골인을 네. 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청의 김진주 선수도 막골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빅넘버 137번의 김진주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왔고요. 네, 스몰넘버 7번을 달고 있는 정혜정 선수도 방금 골인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주에서의 첫 번째 날 마지막 경기의 마지막으로 피니시 라인 들어오는 선수 곡선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스몰넘버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노현진 선수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는 광주 광역시의 박미애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번호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직선 구간 100m 안쪽으로 남아 있고요.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레이스는 분명히 박수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미애 선수였습니다. 네. 40분 37초로 박미애 선수가 골인을 했는데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박미애 선수도 이제 막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한 새내기 선수거든요. 계속해서 좋은 기록을 수립해 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기록은 1위 기록은 아니고요. 네. 잠시 후에 확인이 되는 대로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워터의 최정윤 선수가 36분 6초 60의 기록으로 1위, 여수시청의 김은미 선수 36분 17초 45의 기록으로 2위, 논산시청의 정현지 선수 36분 32초 43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만미터 일반 여자 결승 경기에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